바다 한가운데에 구조물이 하나 보이는데요. 수직으로 솟아있는 이 구조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?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이 배는 뒤집히는 기능이 있는 특이한 선박입니다.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선박으로 수평에서 수직으로 회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미 해군에서 음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건조한 이 배는 이미 지난해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영국의 한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 선박을 가져와 바다 탐사를 위해 재탄생시킬 예정이라는데요. 재탄생까지 앞으로 1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후 모습이 궁금해지네요.